제가 요즘 치아 교정을 받아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아, 엄청이 아니에요. 개비. 아마 치과 의사가 직업이신 분들은 이 나라로 가면 떼돈을 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덧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일본인 하면 딱 떠올리는 이미지, 고정관념이 뭐 치열이 고르지 않다거나 화장을 진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일본인들은 덧니가 많을까요? 왜 그런지 저와 함께 이유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식습관부터 따져봅시다. 일본에서는 1687년에 겟로쿠 살생 금지령이란 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육고기를 먹지 못하게 한다는 법령입니다. 국가가 미쳤나봐. 하긴 뭐 요즘도 미치긴 했죠. 예. 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竹島については日本の主張をしっかり伝え、粘り強く対応。그렇기 때문에 질긴 육고기를 많이 섭취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육고기 위주의 음식 문화가 발전했는데, 일본은 전혀 고기 문화가 발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발전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발전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음식도 부드러운 음식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먹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이빨을 덜 쓰게 되고, 턱은 작아집니다. 이로 인해서 고정되어야 할 턱에 이빨은 많으니까 치열이 조금씩 뒤틀리고 덧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인들의 덧니가 식습관 하나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간접적인 영향 중 하나이고요. 또 다른 이유를 살펴봅시다.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고, 외부 세계와의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안에서 후손들을 늘려야 하니까 근친혼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친혼을 많이 하다 보면 턱이나 치아와 관련된 병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입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자신들의 혈통 보존을 위해서 근친혼을 했는데, 하도 근친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턱과 치아가 비정상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어우, 좀 심각한데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로 친족 간의 혼인이 많다 보니까 유전적으로 열성인자를 지닌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치열이 고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뭐 계속 말하지만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대륙과 달리 염분이 가득한 바다에 둘러싸인 곳이어서 토지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미네랄, 좋은 성분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부족하죠. 거기다가 마실 수 있는 물도 한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네랄, 아, 이 미네랄 말고 미네랄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뼈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미네랄이 필요한데요. 칼슘이나 마그네슘, 인등 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빨이 기형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자, 뭐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간접적인 영향들이고요. 직접적인 게딱 하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인들은 조모닌이라는 인종과 야요인이라는 인종이 결합한 혼혈들입니다. 조모닌은 눈이 크고 턱이 둥그스름하고 체형이 작은 인종입니다. 반대로 눈이 작고 얼굴이 길고 체형이 상대적으로 큰 인종은 야요인이죠. 일본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은 조모닌들인데, 한국 같은 외지에서 건너온 사람들인 야요인들과 결혼을 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조모닌과 야요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짬뽕되어서 태어납니다. 조모닌들은 턱이 발달되어 있고 큰 치아를 갖고 있습니다. 야요인들은 턱이 좁죠. 이런 상태에서 유전자가 결합되다 보니까 작은 턱에 큰 치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어우씨. 그러다 보니까 덧니가 뾰족뾰족 생기게 되는 거죠.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야요인들과 조모닌 간의 결합으로 덧니가 처음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 섬나라 사람들의 특징인 미네랄 결핍과 고기 문화가 발전하지 못한 점, 근친혼 문화가 어울리게 되면서 현재 일본인들의 덧니가 아주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